오늘 오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 6개월 만인데요. 이 사의 표명의 배경과 파장,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민군 기자, 자 이용구 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을 했군요. 네,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술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수사기관이 조사해왔는데요. 최근엔 당시 이 차관 사건을 조사하던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 오른 걸 알고 있었던 사실이 경찰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죠. 이 때문에 이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게 유력 공직 후보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. 앞서 이 차관은 지난 22일 검찰에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. 검찰의 처분이 임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차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데 부담을 느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차관이 사퇴를 하면서 본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? 네,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차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는데요. 이 차관은 법무부를 통해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. 마침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 후보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고 어제 검찰 인사위원회도 고검장들을 지검장들이 임명되던 자리에 발령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. 이런 시점에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의 물갈이에 총재를 메고 용퇴하는 모양새를 의식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검찰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 등을 향한 거취 결단 압박도 강해질 거란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